안녕하세요. 코너트립의 제작자 진호라고 합니다. 시작은 2016년 한 9월 그때부터 브랜드를 만들고 로고를 만들었고, 그래서 그 로고를 그냥 뭐 상업적이지 않게 그냥 재밌어서 만들었으니까, 그래서 이제 재밌어서 만든 거를 인스타에 올리다 보니 예, 한두 분 봐주시고 또 사주시기도 하고, 그러다 보니까 아 본격적으로 해봐야겠다 해서 제가 작년 10월에 회사를 완전히 그만두고 이제 이거에 이제 전업으로 지금 하고 있죠. 코너트립의 의미는 돌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. 그러니까 코너가 이렇게 직각이잖아요. 트립은 여행이고, 네. 그 돌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라는 그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, 그래서 이 로고를 보면 로고를 보면은 구름, 산, 바다를 걷고 있는 그 상표예요. 그래서 이걸 전체에서 코너트립이라고 저희가 지은 거예요. 네, 드립으로 내려온 건 얼마나 되셨어요? 꽤 오래 되셨대요. 그리고 얘가 하는 거를 꼭 보고 제가 따라하니까 꼭 싫어요. 아, 얘가 싫어요. 꼭 보고 있다가 이 자리도 원래 꼭 자리거든요. 원단은 제가 봤을 때는 한 50가지 정도는 있고요. 그 원단 50가지가 다 컬러가 틀리고 특성이 다 틀린데, 그거에 맞춰서 한 가지 모델에 50가지를 만들 수 있는 거죠. 네, 자기가 원하는, 좋아하는 컬러, 좋아하는 이런 뭐 띠 같은 지퍼 색상 이런 것들도 다 소량으로 만들기 때문에 많은 양의 원단이 필요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사서 쓰기인데 국내에서 이제 뭐 동대문에 이제 뭐 기능성 원단을 판매하는 곳에 가서 뭐 이것저것 여쭤보기도 하고, 왜냐면 전문가는 아니니까, 원단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가서 뭐 이런 건 어떤 거예요, 저런 건 어떤 거예요 하면서 계속 아직까지도 공부하면서 만들고 있고요. 최근에 작업한 거는 텀블러 파우치. 텀블러 파우치. 네, 텀블러 파우치. 뭐 요즘에 이제 일회용 컵이나 이런 거를 많이 줄이자 해서 개인 컵이나 개인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, 거기에서 착안해서 만드는 게 이제 파우치고. 저희가 매달 여행을 다니면서 이렇게 사진으로 엽서를 뽑아요. 엽서를 뽑아갖고 뒷면에는 일반 직장인을 다니신 분들이 토 1만 있어요. 이렇게 구매자와 구매자의
구매자의 관계를 떠나서 그냥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 이곳에 온 것도 그냥 퇴근하셔서도 그냥 편안하게 오라고 하는 공간이기도 해요. 그냥 오셔서 그냥 차도 마시기도 하고. 첫 번째로 오시면 손님인데 두 번째부터는 손님이 아니죠. 예민한 브랜드가 그냥 되고 싶어요. 그러니까 아 코너트립 하면은 딱 저희가 로고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봤을 때 아 이게 귀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. 그래서 그 코너트립 저는 안 귀엽지만 코너트립은 좀 귀여운 브랜드가 네, 그리고 그냥 친근한 브랜드가 되고 싶어요.